다시 모인 8개 지역 대표 이제 대결을 시작합니다. 배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한식 대첩. 오늘의 주제는 한식 병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식 대첩 네 번째 주제는 한식의 활용점정 한식 병과입니다. 아름다운 색과 맛을 지닌 떡과 한과, 그 안에 깊은 한국의 맛을 담아주세요. 자, 먼저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의 일품입니다. 나와주십시오. 전남 일품은요, 무등산 프랭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등산 프랭이? 예, 예. 생소한 이름에 다들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프랭이가 뭡니까? 이런 일반 소라는 줄기가 있으니까, 근데 무등산에 치는 줄기 없이 다 풀으니까 프랭이라고 해요. 무등산 수박은 이렇게 다 큽니까? 이보단 더 큰 것도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이게 있어요? 이게 20kg거든요. 20kg? 예, 예. 이건 가격이 얼마나입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20kg 정도. 백화점 가로 한 30만 원 됩니다. 백화점에서 한 30만 원에 팔아요? 와, 수박 한 통에 30만 원이라고요? 진짜 와. 가만있어 봐, 여기는. 야, 이거 달랑, 이거 계란이신 거죠? 예, 저희 충청북도가 가져온 식재료는 달걀이 낳은 유정란. 달걀이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달걀이 유정란? 계란이 낳은 유정란이요? 저희 경상남도 일품 요리는 그제도의 유자입니다. 오늘 유자 한 숟갈 딱 드시면은 하루의 모든 방송 진행이 피곤하지 않고 생생하고 이걸 꼭 한 숟갈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북도는 부드럽고 달콤한 상주 곶감이 일품입니다. 아유야, 진짜 맛있겠네. 한정식 고수 솔 일품으로 2,000 찹쌀과 2,000 마를 선보입니다. 오늘은 혼돈병이라는 떡을 만들 겁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려워서 만드는 사람이 혼돈스럽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해볼 생각입니다. 충청남도는 달짝지근한 송화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60년대 때 이 다식이 사라진 걸로 저희 고장에서는 못 봤던 걸로 기억이 났거든요. 기대해보세요. 달달한 송화가루. 다식이 나올 겁니다. 언제나 생소한 재료를 가지고 나오는 북한. 이번엔 얼린 감자를 섞여 가루로 만든 언감자가루가 일품입니다. 사실 오늘 진정한 언감자가루를 갖고 나오셨는지 아닌지는 네. 요리가 완성되면 색깔을 보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다음에 언감자가루로 해야만이 나오는 또 풍미가 있습니다. 풍풍한. 근데 사실은 그런 맛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우리한테는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그 맛이 나고 그 색깔이 나면 정확한 네.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흔히 단 거를 싫어합니다. 평범하게 서민들도 먹고 그러니까 농꾼들도 먹을 수 있게끔 저 호박을 넣고 떡하는 거예요. 예. 언감자가루를 이용해서 호박도 네. 넣고 떡을 만드시겠다. 송편처럼. 저희가 전주 경단을 만들 건데요. 무슨 해야겠다 이런 목표로 해본 적은 없지만 꼴찌를 면해야겠다. 경상남도 한식평가 최고다 아닙니까? 그렇죠. 떡은 모듬백이 모듬떡 할 거고요. 자신 있죠. 계속 1등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부편, 숯구리, 약과 수정과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식 병과를 주제로 한 일품 대전. 자, 이제 여러분의 손맛을 보여주세요. 한 시간 안에 떡을 완성해야 하는 고난이도 주제 한식 병과. 저희가 제일 필요한 게 압력솥이었거든요. 앞에 걸그적거려요, 사람.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밀고 그냥 갔어요. 오늘은 특히 시간이 모자란 만큼 모두들 손과 발이 분주합니다. 수박 자르십니까? 내가 수박 살인자가 되는 시간. 그렇게 안 보여주시던. 야, 자르는데도 엄청. 됐어. 됐잖아. 우와. 오. 이런 색깔이에요. 야, 두께가 엄청 두껍구나. 그러지. 치아 봐요. 얼마나 큰가. 등산 프랭이로 수박 하체와 백설기를 하려고요. 수박 백설기. 징크스 때문에 맛을 보여주지 않았던 무등산 프랭이. 과연 좋은 결과 있을까요? 북한 팀 요리는 언감자 떡하고 입살뱀새입니다. 북한은 언감자 가루 말고도 감자를 까시네요. 그냥 감자 가루 갈아서 같이 섞어서 써야 되고. 그건 날감자를 섞어서 해야 돼.
그냥 갈아야 맞지. 떡이 그 감자 맛이 없어. 그것도 째서 그래 반죽해서 떡해야 돼. 그래요. 모양과 맛이 전혀 상상되지 않는 북한의 언감자 떡. 모두 호기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저희는 고급스러운 귀한 손님께 대접해드리는 북중의 부편, 최고의 떡. 부편하고 숯구리. 찰살을 밥을 쪄서 숯을 삶아서 밥을 해서 지어서 하면은 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혼돈병이라는 옛 문헌에 나오는 떡을 재현해 볼 예정인데요. 너무 맛있어서 혼돈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도 합니다. 그 서울팀에서 하는 저 혼돈병은 찌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좀 안 찌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과의 전쟁, 서울은 해결책을 찾아냈을까요? 귀한 걸로 따지자면 우리가 몇 배가 귀하겠지요. 송화가루는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행여나 송화가루가 날아갈까 숨도 참고 반죽하는 충청남도 이영숙 도전자. 다 날리는 정도로 그렇게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음식은 정성. 조심. 근데 여기는 무언 달걀을 이렇게 많이 깐대요? 근데 되게 생소하죠. 다 이렇게 한 병과를 만드는데 계란 끼시니까. 달걀 지단을 붙여서 반찬 등 속에 기록된 화병이라는 떡을 할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알리는 그런 떡을 만들겠습니다. 화병이라 하는 것은 인절미를 잘죽잘죽하게 만들고 달걀을 잘 부치어 실같이 오리고 털같이 색을 섞어서 파란 콩고물을 곱게 하야 그 인절미에다가 풍기라. 과정도 복잡하고 찌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한식 병과 도전자들의 손도 점점 더 빨라집니다. 손들이 정말 빠른 게 정말 빠르네요. 빨라요. 얼마나 그냥 숙달들이 솜씨인지 솜씨들은 다 잘 모였어. 경남팀은 벌써 떡 안 치네. 경남의 모두배기를요, 삼색으로 만들 거예요. 유자향을 입힌 흰색으로 만들 거고요. 귀한 송기를 이용해서 갈색의 풍미가 있는, 마지막으로는 경남의 모시잎을 이용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무려 네 가지 요리를 준비 중인 경상북도,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닌가요? 떡만 하면 너무 단순할 것 같고, 그래서 약과를 선택했거든요. 언니는 이제 손이 빠르니까 언니를 믿어요. 벌써 익는 냄새가 벗어나네. 떡을 치기 시작하네요, 또 벌써. 찹쌀의 쫀득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떡 내치기에 집중합니다. 이쪽에 주세요. 얘는? 얘는 여기다 쪄요. 더 밤 들었는데? 압력솥에서 고물이 나오는 시간이 늦어져서 고물을 내려서 한꺼번에 볶아서 써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눠서 좀 볶아갖고 쓰게 됐죠. 자, 말씀드린 수가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오직 15분. 이제는 떡의 모양을 내야 할 때입니다. 아니, 마지막에 빼면 돼. 많이 익힐수록 좋은 게. 원감자 떡이요, 북한식. 예, 그렇게 저기 만두처럼 만드는. 호박을 넣은 것 같아요. 아니, 야채였으니까 반찬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 식사 대용도 되고, 그렇게 한 거지. 저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지금 북한 야, 계속. 갸우갸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여기 왜 이렇게 말죽이 되나. 이야, 이 말뚝 개떡이 돼. 뭐야 이게, 무슨 떡이야. 안 할래. 떡이. 세상에. 제대로 안 나서 속이 다치네. 아,
한 글 버렸습니다. 임성 부동자가 이거 애써 살 건데 이거 버립니다. 아 이거 아 배 터지고 지금 실패 지금 막 던지고 떡이 하나라도 못 해야지. 우리 성 잘 돼가고 있어? 어 오케이. 난 잘 되고 있어. 손발이 착착 충청남도 바식틀에 기름칠도 잊지 않습니다. 의외로 저게 힘든 게 너무 꿀을 많이 넣어서 지르면 성분 가치가 떨어지고 안 뭉쳐요. 그리고 그리고 너무 덜하면 네, 아니 뭉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딱 찍어냈을 때 깨져요. 이게 다 반죽이 다 한 번에 딱딱 맞았던 것 같아. 너무 신났지. 그게 실력이지. 충청남도의 다식 화려한 색깔과 모양만큼 맛도 훌륭할까요? 시간과의 싸움이 문제였던 서울, 드디어 그 비법을 선보입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것 중에 하나 마지막이 한 켜로 해서 찌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무를 좀 넉넉히 만들어서 한 켜로 찌자 이거였거든요. 항상 연습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혼돈병 시간 안에 만들면은 대박이다.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손을 멈추세요. 전라남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라남도는 무등산 프랭이로 수박 설기와 수박 원소병 화채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무등산 신이 전라남도를 지켜줬을까나? 이 수박을 넣어서 무리떡을 했더니 아주 사이사이에 수박이 씹히는 게 아주 좋고 향도 좋습니다. 화채에서는 그 안에 또 경단이 차갑게 만드셨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쫄깃하고 부드럽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재료의 고유한 맛이 어우러져 복합적인 맛을 내는 게 특징인 부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바지 음식에도 많이 쓰이는 만큼 모양도 고급스럽죠. 자, 심사위원도 신중하게 약과를 맛보는데요. 알맞게 튀기셨다고 하는 이 약과는 제가 먹기에는 좀 탄 것 같습니다. 근데 쑥구리라는 것이 그 고물이 저렇게 슬쩍 묻어서는 안 됩니다. 한 보따리 딱 품어야 되는 것이 쑥구리입니다. 쑥구리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충청북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떡의 고물로 달걀 지단을 사용한 방식은 우리나라 그 어떤 조리서에도 기록된 바 없는데요. 충청북도의 화병, 100년 전 선조들의 맛을 잘 살려냈을까요? 먼저 계란으로 이 고명을 무친다 그래서 비린내가 안 날까 이게 후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먹어보고서 정말 일리가 있다. 또한 이제 떡을 또 굉장히 잘 치셔가지고 촉촉하고 그 알갱이 없이 부드럽게 잘 치셨어요. 그래서 조화가 잘 맞는구나 싶고요. 이번엔 북한과 충청남도가 함께 시식을 합니다. 북한이 선보인 음식은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넣은 언감자 떡과 쌀로 만든 만두라는 뜻의 입쌀 뱀새 그리고 가지 냉국입니다. 제가 아쉬운 거 하나는 이 언감자 떡에서 약간 감자의 날 냄새가 약간 뒤에 좀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걸로 하나 남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고수분이신데 이 만두 빚는 게 실수를 해서 틈이 생겨서 속을 찌면서 속이 나왔다는 건 사실 실수거든요. 그게 약간 아쉽고 냉국도 마늘과 생강향이 좀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강을 약간 줄였어야 되는데 아마 약간 조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는 혼례나 폐가변에 빠지지 않고 올린 최고급 음식 송화다식을 만들었습니다. 감자는 조금 단듯해요. 그런데 그 다식의 농도를 잘 맞춰서 잘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자는 조금 다른 게 약간 좀 아쉽고 하지만 연화차가 이 단맛을 개운하게 가시게 해주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함께 시식대로 나왔습니다. 상큼한 거제 유자로 모둠배기, 과편, 유자 화채를 만든 경상남도. 사실
경상도에서 모두배기라고 할 정도로 장마 직전에 그동안 모아놨고 묵혔던 그 곡식들 다 집어넣고 만드는 떡이잖아요. 다만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덜 굳어서 썰었을 때 소머리 편육 같다는 그 느낌까지 살려줬으면 정말 모양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약간 아쉽고요. 아, 유자향이 막 물리는 느낌,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전주 경단, 전주 약과 모주를 만든 전라북도의 평은 어떨까요? 오늘 대체로 단자가 부드럽게 하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약과가 김맛이 입에서 붙어요. 조금 들이거대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쉽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혼돈병이라는 어려운 떡으로 불가능에 도전한 서울의 시식 차례입니다. 이천 찹쌀과 이천 마로 혼돈병, 서여향병, 호두강정, 배숙을 만들었습니다. 혼돈병, 석탄병, 이게 정말 전설의 떡이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어렵지만 정말 맛있는 떡인데 완벽한 혼돈병이 좋았습니다. 아주 맛있었고. 혼돈병은 제가 익숙한 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식의 그 샐러리의 그런 비슷한 향이 돌거든요. 아, 이게 왜 혼돈스러운지 알 것 같아요. 은은한데 이 향이 되게 밉지가 않은 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음식에 대한 완성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팀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청남도, 서울! 이 두 지역 중에 우승팀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승 지역은? 지금껏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한 서울과 충청남도. 오늘 첫 우승의 영예를 나눌 지역은 어디일까요? 축하드립니다. 서울입니다. 오늘의 주된 과제는 사실 병과인데 서울팀이 약간 더 완성도 높은 음식을 선보여주셨습니다. 자, 서울팀이 이제 드디어 우승패지를 하나 거머쥐시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말할 수도 없었죠. 한 선수 고마워.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끝장전에 갈 지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가 첫 번째 끝장전에 갈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 가고 싶죠. 진짜 안 가고 싶은 게 끝장전이지. 이제 경상북도와 끝장전에서 대결을 펼칠 이제 한 팀을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전에 갈 지역은 북한입니다. 그 우습을 하려다 웃겠어.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지.